너의 심장을 뛰게 해줄 단 하나의 컨텐츠. 새 친구, 새 친구, 새 친구. 드디어 루앙프라방 2일차인데요. 아, 좋은 아침입니다. 서빠이띠. 서빠이띠. 여기 현지 인사고요. 저희가 이제 숙소가 이쪽 앞에 보이는 호텔인데 레스토랑이 없는 줄 알았어요. 이제 네. 식사할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조식 어디서 먹냐고 하니까 바로 이곳. 강이 바로 보이는 곳에 야외에서 조식을 먹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얼굴도 많이 붓고 네. 많이 힘드신가 봐요 여행이.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여행을 하면 할수록 힐링이라기보다는 킬링 여행인 것 같아요. 자, 이쪽을 보시면은 이 파라솔이 그 개구리 왕눈이에서 나오는 파라솔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예, 찌그러진 게 일부러 찌그러뜨린 것 같고요.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? 컨디션? 저는 너무 좋아요. 어제 저는 라면도 안 먹고 기절을 했어요.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껏 딱새 폭포 빵시 폭포를 누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빨리 뛰어들고 싶네요. 이 매콩 강으로. 드디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곳엔 마을을 형성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. 물살이 세 아주 위험하네. 근데 이게 절로 가면은 이게 그냥 떨어져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폭포에서 수영해보는 것도 처음이라 위험해. 야, 절로 가면은 위험해요. 와, 아, 이 조심해야 됩니다. 이게 이게 프리징, 프리징. 오, 야, 2단계. 아, 근데 저기서는 수영을 못할 것 같은데. 맨몸으로하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. 괜히 다치겠죠, 수영하면. 서늘하면 괜찮냐고요? 살이 너무 셉니다. 오늘 브라질에서 어제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고 간 뒤로 물이 불어나서 너무 세거든요. 턱 없이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세고 발이 안 닿아서 깜짝 놀랐어요. 서늘해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. 여기가 꽝시폭포의 마지막에 있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. 저희는 뭐 안전 장비도 없고 촬영 팀도 없어요. 목숨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선글라스 벗고 보니까 좀 멋있네요. 이게 날씨가 좋아요. 바이바이바이바이. 이게 와서 좀 직접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작은 폭포가 나래 위로 계속 이어져 있어서 보면 멋있긴 한데 네. 막 위에서 막 떨어지고 이렇게 장엄한 장관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은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니까 그냥 저희 개인적으로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것 같아요. 큰 기대를 하고 오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. 네, 광시 폭포는 여기까지 촬영할게요. 바이바이. 저희가 지금 그 따스 폭포를 향하던 도중에 굉장히 특이한 구조물을 발견해서 돌아보니까 워터파크예요. 입장료는 25,000 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한화로는 한 3,000원, 3,500원 정도 하는 라오스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진짜 라오스 최초 공개. 라오스 여행자들은 아무도 가지 않으시면은 말도 안 되는 합성이에요. 한국 사람이랑 한국인들을 저렇게 합성을 해놨어요. 오케이, 일단 들어가죠. 시간이 없습니다. 네, 오토바이 주차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람 들어갑니다. 굉장히 험난하고요.
할 테니까요. 자, 준비된 말 준비하세요. 올라가요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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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와. 와. 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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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외로 잘 가고 있어요, 되게. 정상까지. 아! 아야! 아! 아야! 아! 정상을 코앞에 두고.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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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 감정을 인체를 못하고. 아! 오! 최초로 러버덕을 치는! 러버덕을 치면 안 됩니다! 아!
싫어했어. 네, 저희와 함께하신 7박 8일 어떠셨나요? 어떠셨어요? 너무 즐거웠어요. 잊지 못할 기회쯤에 저희들만 즐거웠지 않았길 바랍니다. 저희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? 전 개인적으로 유럽? 유럽 좋죠. 뭐 돈만 있다면요. 제프씨는 어디? 저는 동남아시아, 이제 서남아시아. 네, 서남아시아 아니면 이제 북부아시아나 네. 총격전이 있었다면 북부아시아 뭐 아니면 아메리카도 좋고요. 그렇죠. 아메리카, 아프리카, 북중미, 멕시코, 아마존. 네, 아마존의 눈물 인터 찍으실 거예요. 자, 좋습니다. 다음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. 키가 예쁜 것 같아요. 예, 저는 이 친구는 꼭 사도 이런 네, 이제 현지 느낌 안 나는 티셔츠 바지를 샀어요. 확실히 보컬 느낌으로 쫙 세입었습니다. 머리 발끝까지 네, 이건 다 여기서 구매한 거고요.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. 아, 마지막은 긴 이야기 찍었어. 또 다시 간다고 하고.